안녕하세요. 한국사 길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아, 여러분은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왕 하면 어떤 왕 떠오르세요? 세종대왕.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조선 후기 정조대왕, 아, 이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정조대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정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효의 도시이자 개혁의 도시라 불리는 바로 수원입니다. 이 정조는요, 즉위 후 이 할아버지 영조대의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여겨졌던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매년 한 차례씩 원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정조가 이 재위 기간 중 수원으로 행한 원행은요, 총 13차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중 이 묘소를 옮긴 지 6년째 되던 해인 1795년, 을묘년에 행한 원행은요, 지금도 수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 1795년 을묘년에 거행된 원행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차이자 정조가 계획한 행복한 행차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아버지를 잃은 정조가 33년간 손꼽아 기다렸던 그 축제, 국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되던 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혜경궁이 회갑을 맞은 해이기도 한 1795년 을묘년, 그 해에 진행한 이 능행차는 다른 해보다 규모가 월등하게 컸죠. 정조를 따르는 수행원만 6천여 명, 와, 엄청나죠? 말이 천여 필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창덕궁을 떠난 행차 대열은요, 지금의 종로와 명동, 숭례문을 지나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60여 킬로미터의 대장정. 백성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왕의 행차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이 정조는 백성들이 이 행렬을 더 가까운 데서 볼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요. 모습과 신분은 제각각이지만 백성들이 원한 것은 딱 하나, 바로 관광이었습니다. 어? 왜 갑자기 관광을 얘기하냐고요? 이 관광이란 단어는요, 당시 빛을 본다, 즉 국왕을 본다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이게 뭔 소리? 아니, 관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1795년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게 뭔 일이요? 자, 지금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큰별나리,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수원에 왔는데 글쎄 오늘 성대한 왕의 행렬이 오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지 뭡니까?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이렇게 연통을 드리게 됐습니다요. 아, 1795년 정조대왕께서 행차하신 그날이군요. 그쪽 분위기 어때요? 지금 여기에서는 고운 비단보다 왕을 더 보고 싶어하는 백성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아, 살아생전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까 싶습니다요. 저 역시 얼른 이 비단만 후딱 보여드리고 관광하러 갈까 합니다요. 아이고, 당연히 그러셔야죠. 아무렴 이 비단보다 더 빛나는 관광이 먼저지요. 아, 이렇게 연통 주셔서 고마워요. 백성들이요, 고운 비단보다 더 곱고 빛나는 얼굴이 오셨소이다. 우리 이 좋은 날 수원에서 다 함께 관광하러 모여봅세. 얼싸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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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 이야, 이게 참 저도 이렇게 그냥 어깨춤이 들썩들썩입니다. 네. 야, 이번 수원 화성 문화재에 오시면요, 실제로 당시 복장을 한 다양한 계층의 조선시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와, 이 왕의 행차를 이렇게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다니. 허허, 이 정조대왕 능행차를 지켜보는 백성들을 가리켜 실록에서는 관광민인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백성 모두가 행복한 행차, 행행이라 부르게 한 정조의 의도가 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 정조는 어머니 혜경우 홍씨의 건강을 염려해서 하룻길이던 서울 수원 간 일정을 이틀로 변경했습니다. 수시로 행렬을 멈췄고 임시 수락관을 세워 음식을 대접했죠. 그리고 수원 화성을 불과 1km 정도 앞둔 지점에서 정조는 행렬을 멈추게 하고 막차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저도 한번 황금 갑옷을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려요? 아, 무거워 죽겠어요. 아, 너무 이거 어떻게 입으셨지? 아, 정조가 세자 시절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황금 갑옷의 사진도 아, 여기 남아 있습니다. 아우, 역시 뭐 화려하고 멋진 자태입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정조는 왜 목적지인 수원을 눈앞에 두고 이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으셨던 걸까요? 그건 바로 강력한 왕권의 다짐, 혹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1795년 을묘년에 거행된 화성행차는 정조에게 있어 아주 오랫동안 품고 기다려온 꿈이었습니다.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된 해이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혜경우께서 회갑을 맞은 해로 이 경사를 위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라 선포했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에 대한 분노와 국왕으로서의 책임, 정조는 늘 공과 사 그 사이에서 방황했고 그 모든 슬픔을 을묘년 능행차에서 풀고자 했습니다. 정조대왕이 건설한 도시 수원에서는 매년 10월이면 정말 대대적인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수원화성 문화제입니다. 이 축제의 백미는 단연 정조대왕 능행차죠. 1795년 을묘년에 거행된 판례관의 기록은 이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글과 그림으로 자세히 남아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또! 1795년에 전화 걸려왔어요. 이번엔 누굴까요? 아까는 아저씨였는데. 잠깐 통화 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큰별나으리 맞으시오? 맞소. 네,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소? 아유, 뭐든 물어보시지요. 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빠르게 갔다가 느리게 갔다가 도대체 이 속도는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 거지요? 궁금한 것이 참 많소. 저기 저 말을 타고 이 음악을 연주하는 취타대 보이지 않소? 이 그들의 음악 소리와 박자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왕은 어디쯤 계시는 거요? 아이고, 급하셔라. 이 저기 저 금월부 양산 수양장이 보이지 않소? 이 저것들이 이제 이 왕을 상징하는 의장부로 곧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십시오. 어머나, 정조 대왕님이 곧 지나가신다고요? 가까이에서 봐야지. 암튼 고맙소. 10월에 수원 화성으로 오면 그날 날 만날 수 있으니 정식 꼭 나오시오. 아씨, 우리 모두 다 함께 수원으로 관광하러 가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얼쑤. 아이고, 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이 수원에 도착한 정조대왕 능행차 행렬.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찾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정조는요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서장대에 올라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화성 안에 배치된 3,700여 명의 군사들을 호령하며 낮과 밤에 군사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정조가 만든 최적의 부대 장용영이 있었죠. 이들은 사도세자가 남긴 유해를 연마한 무사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드디어 다섯째 날 축제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화성행궁에서는요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가 열리는데요. 무희들의 현란한 춤 사이와 악사들의 연주로 잔치는 흥겨움을 더해갑니다. 아, 그런데 정조는 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수원에서 연주하실까요?
이를 두고 많은 역사가들은 아이는 어머니와 동갑이었던 아버지 사도세자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잔칫날 역시 아버지 사도세자의 생일에 맞추어 있었거든요. 이 정조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회갑잔치를 조선 최대의 화려한 잔치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죠. 이 중에는 뭐 물론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신하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정조는요, 모든 신하들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며 불취무귀, 취하지 않은 자 돌아갈 수 없다 라고 외치죠. 아마도 이 정조는 이 술잔에 복수와 분노가 아닌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담았을 겁니다. 정조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보다는 이들을 끌어안는 지혜를 선택한 것이죠. 조선 최고의 성대한 축제, 그리고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따뜻했던 행차, 정조대왕 능행차를 통해 다시 한번 그날의 감격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만 백성은 모두 수원으로 모이라. 취하지 않은 자 돌아갈 수 없나니.